개발자의 말에 의하면 앤디와 레디에 관해 배경은 1990에서 2000년도 사이 가상의 북유럽 국가라고 합니다. 그 중에서도 영미권 국가와 가장 가깝죠. 이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. 일단 주인공 남매부터가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, 브라콤과 시스콤을 앓고 있고, 무엇보다 이들은 미래에 부모님도 남편의 밧줄 자국을 통해 BDSM적인 관계를 나누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기 아들의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걸 보면 정상적인 부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. TV에서 나오는 내용도 시궁창스러운데. 도저히 정상적인 광고라고는 볼 수 없는 탄산수 광고. 인생이 힘들다고 느끼시면 안락사를 받아보라고 하는 등 세계관에 있는 인물들이 이상한 사고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앤디의 과거를 보면 탄산음료 회사에 대해 알 수 있는데. 원래 외과 의사 출신인 사람이 탄산음료 회사를 창업한 게 나옵니다. 생수 회사와의 관계도 가까운 것으로 나오는데, 이는 이들이 에피소드 1 때 주인공이 겪었던 오염된 물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. 마침 배달로 온 생수에서 기생충이 나왔다고 하는 걸 보면 더욱 짐작이 가죠. 그리고 관리인을 죽이고 밖으로 처음 나올 때 관리인의 방에서 어떤 노트와 앤디와 레일리의 정문에서 어떤 쪽지를 볼 수 있는데, 이를 보면 이들의 목적은 오염된 물이라는 핑계로 감금시킨 다음 AB형을 제외한 이들의 장기를 적출하고 남은 AB형들은 계속 감금시켜 굶어 죽게 만들어버리는 게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앞에서 나온 구급차도 장기 매매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장기를 빼버린 시신을 구급차로 이동해 처리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요. 또 에피소드 2에서 나오는 신문에는 가스가 유출돼 구조대가 올 때까지 격리 상태로 유지시키는 걸 보면 에피소드 1에서의 오염된 물 사고와 다를 게 없습니다. 주인공 남매가 탈출했을 때 증거를 없애기 위해 모텔을 불태워 주민들이 모두 죽은 것처럼 이들도 언젠가는 비슷한 운명을 맞이할 것 같군요. 이 장기매매 집단이 왜 이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에피소드 3에서 정보가 더 풀릴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참에 부모님에 관해 더 살펴보자면, 보셨다시피 이들은 주인공의 사망 진단서들을 가지고 보험 사기를 펼쳤다는 게 밝혀집니다. 와, 이게 부모가 할 짓인가? 게다가 최근에 새로 나왔던 보너스 엔딩 아시죠? 더 이상 할 말이 없군요. 참고로 이때 나온 암살자는 지난번에 앤드류가 죽였던 암살자하고 비슷한데 아마 장기매매 집단에 속해 있는 암살자일 겁니다. 앤드류와 애슐리가 자기들의 장기매매 사실을 세상에 밝힐까봐 두려워 암살자를 보낸 거겠죠. 이 세계관 내에서 유일하게 정상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은 과거 상자에 감금당해 죽은 니나나 앤드류의 전 여자친구 주리아밖에 없다고 할 수 있죠. 그나마 광신도 집단은 나사가 빠지긴 빠졌지만 적어도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주인공보다는 정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광신도가 정상인이라니. 이는 마치 신천지가 일반인보다 정상이라는. 참고로 악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게 있는데, 악마는 바친의 영혼의 수만큼 예지몽을 꾸게 해주는 존재입니다. 그리고 악마의 영역이 따로 있다고 하며 잘못된 세계에 소환되지 않은 채로 나타나면 죽는다고 하네요. 도전과제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악마가 존재하는 걸 보면 악마가 하나는 아니고 여러 개인 것 같습니다. 악마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피를 이용해 마법진을 그리고 촛불을 키운 뒤 음악을 틀어야 합니다. 물론 악마가 준 예지몽을 꾸게 하는 장치가 있으면 음악을 틀 필요는 없죠. 악마에게 바쳐지는 사람들은 영혼이 빠져버리지만 식물 인간이 된 채로 살아가고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. 에피소드 2에서 앤드류의 손에 악마 문양이 새겨지고 개발자가 월마다 올리는 게임 플레이 장면을 보면 어쩌면 사람의 빙의하는 능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.